지난 3월 18일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갑자기 수사반장을 자처하며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말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면 전환용이었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집니다. 버닝썬 사건은 물론 조국 펀드와의 연루 혐의로 노건 CNI 전직 대표가 어제 구속되었습니다. 조국 게이트에서 버닝썬 사건마저 그 흔적이 드러나는 참으로 엽기적인 소식들 속에 국민들은 탄식합니다. 블라인드 펀드라서 어디에 투자하는지 전혀 몰랐다는 조국의 거짓말도 완전히 허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왔는데 장관직을 버틴다는 것, 한마디로 국민과의 전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조국 부부가 이른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십니다. 검찰 수사가 결국 조국 부부가 당했다라는 식으로 귀결된다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은 물론 대한민국 법질서 전반에 대한 불신, 실망, 분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검찰 수사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 정도의 혐의가 드러났다면 조국 부부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지 않는 것이 매우 걱정됩니다. 지금 당장 조국 부부의 휴대폰 압수수색하십시오. 지금 누구에 의해 어떤 치밀하고도 은밀한 증거인멸, 말 맞추기, 꼬리 자르기가 자행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수사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지적이 파다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조국 강제수사 역시 불가피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부담 이해하고 또 우려하는 하지 못하는 바 아니지만 눈치보다는 정의를, 여론보다는 진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검찰이 지금 이 정도 혐의가 있는데도 지금 장관이 조국 장관이 버티고 있다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권 핵심부와의 관련성이 있다는 합리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심장부까지 과감히 수사하십시오. 이제 조국 임명 강행에 대한 민심의 폭발은 티핑포인트를 넘었습니다. 1987년에 직선제 개헌 요구 시국선언 참가 교수가 1510명, 그러나 어제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 참가 교수가 3,396명, 그리고 변호사 시국선언 서명운동도 650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려대 학생들도 법치주의의 능멸,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결단할 시간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일정이 어제 원내대표들 회동에서 나머지 일정이 합의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잘 아시겠지만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시정연설, 그 다음주 월화수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본회의 및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및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결국은 지금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정감사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몸집이 커지고 복합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별 이 관련된 비리 이 조사를 해보니까 뭐 예컨대 지금 정무위원회에는 조국 가족 3호 펀드 관련된 것을 해야 될 것이고요. 기획재정위원회는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재산 불리기 과정에서 역시 세무조사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교육위에도 딸 스펙 조작 문제, 운동학원의 사유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과기정위에도 조국 관련 이슈,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 등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전 상임위에서 조국 관련된 비리 진상 규명을 위한 지금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한 개 부처가 아니라 그 안에 관련된 단체가 뭐 기관 단체가 많아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뭐 행안위를 구체적으로 든다면 행안위의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 같은 것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행안부의 수상한 조국펀드 투자회사 밀어주기 위한 의혹이 있을 것이고 또 인사혁신처의 조국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 있을 것이고 행안부의 주민등록 허위 변경 의혹이 있을 것이고 부산시 부산의료원 뭐 이런 걸 다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는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진상 규명의 국정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국정조사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수사 중이라 국정조사 못한다 이러면서 상당히 궁색한 변명으로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최순실 사태 때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열심히 하더라도 사건 전모 파악을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정조사 했습니다. 수사 중이라 답변 못한다는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수사 중이라 국조 못한다는 여당 이런 식으로 국민 민심 외면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민심은 티핑포인트입니다. 더 큰 어떤 저항에 부딪힐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여당이 툭하면 민생하자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파면이 민생의 시작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 보면 조국 덮고 민생 시작하자 정말 여당 염치가 없습니다. 지금 각종 정책을 또 민생을 조국 물타기에 쓰는 아주 무책임한 그런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으로 헌정질서가 모욕당하는 사이에 국민들의 민생이 더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지키기에 모든 에너지를 쓰는 이 정권 그 반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민생에 쏟아부었다면 우리 경제, 우리 민생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예컨대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듭니다. 그분들 지금 요새 보면 상당히 우리 중산층이 없어지고 전부 다 1분위로 최하위 계층, 소득계층으로 주저앉은 경우가 엄청 뭐 통계상으로도 많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상공인의 희생이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저희 당에서는 소상공인 기본법 조속한 통과에 앞장서고 이러한 업종별 차등 임금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당에게 촉구합니다. 이 조국 덮고 민생하자는 여당 염치 없습니다. 조국 파면이 민생의 시작입니다.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뭐 평검사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참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두꺼울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오늘 평검사들 만나서는 그 새치 혀로 무슨 요서를 또 내놓으려고 하는지 그러면서 국민을 우롱하려고 하는지 참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한다고 하면서 전 대한민국 언론과 국민을 말 그대로 가지고 놀았습니다. 온갖 거짓말로 우롱을 했는데 인사청문회에서는 또 국회와 국회의원, 국회 인사청문 제도 자체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정말 그러고도 지금 연일 국회를 찾아서 그 뻔뻔한 얼굴을 들고 다니더니 오늘 이제 검사들 만난다는데 정말 이 사람은 대한민국 검사, 대한민국 변호사, 교수, 청년 학생들 분노하고 있는 거 두렵지 않은 것인지 참 어쩌면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또 무슨 이런 대통령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어디 외출을 나가더라도 가스는 제대로 차단했는지 집안 정리 이렇게 하고 외출하지 않습니까? 지금 해외 나간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해외 나가기 전에 이 조국이라고 하는 화약부터 좀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나가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나갔다 들어오실 때쯤에는 이 화약이 터져 있을 수도 있다. 정말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데 이걸 끝까지 외면하고 그냥 유엔총회에 나간다면 이건 정말 국민들 성난 민심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두 달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인하했습니다. 한은 총재도 우리 기준금리나 가능성 시사를 했고요. 어제는 또 OECD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또 낮췄습니다. 이제 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대 추락할 거라는 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 체감 성장률은 0% 아니라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 부리는 식의 정책만 하고 있고 이게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집값 잡겠다고 분양가 상한제 했는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집값이 계속해서 뛰어오르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일자리 만들겠다고 돈을 80조씩이나 퍼부었는데도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경제 활성화법이라고 줄줄이 내놓고 있는데 기업들은 이게 경제 활성화법이 아니라 규제 활성화법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복지부가 포용사회 계획이라고 하는 걸 어제 발표했어요. 참 이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18,000개, 장애인 활동 지원 7,800개, 그래서 96,000개의 일자리를 이런 뭐 복지 사회 서비스와 관련해서 추가로 만들겠다 내년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지금 다급하긴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총선용으로 준비해놨던 포퓰리즘의 보따리를 조국 물타기, 조국 보호를 위해서 줄줄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면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생겼는데 저는 경제부처의 관료들에게 호소하고 한편 경고합니다. 이 우리 경제 무너지고 나라 망하게 하는 길에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악용돼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나중에 반드시 책임져야 될 일일 겁니다. 엄중 경고하고 또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 정부의 나라 망치는 정책 안 된다고 목소리를 좀 내주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잠시 후 10시 반에 그동안에 우리 당 정책위에서 약 두 달에 걸쳐 아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스터디한 베네수엘라 리포트를 오늘 발표를 하고 또 책자 형태로도 배포도 하고자 합니다. 지구상에 경제가 정말로 망하고 민생이 완전히 파탄나고 그리고 국가가 대혼란에 빠져도 정권이 바뀌지 않는 두 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과 베네수엘라입니다. 이 정권은 베네수엘라를 철저히 스터디해서 지금 장기 집권에 원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네수엘라 사태를 상황을 제대로 좀 들여다보고 반면교사로 반드시 삼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 실시 예정인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별로 증인 채택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증인 채택 협의 과정에서 여당의 조국 감싸기는 지금 도를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상임별로 조국과 관련된 많은 증인 채택이 필요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만 여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조국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일체 거부하고 있고 또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조국과 관련된 물타기용으로 제1야당 원내대표인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저희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여당은 이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고 또 가짜뉴스 확인이라는 명목하에 또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관련된 증인 채택을 물타기로 하고 있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만 또 기회는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말씀드립니다. 곧 야당 되실 거고 야당 되면 여당에 대한 자유한국당이 여당 됐을 때 얼마든지 또 검증하고 또 증인 채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정말 우리 사회 정치의 블랙홀인 조국에 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없이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정부 역시 조국 보호에 온 부처가 나섰습니다. 제가 볼 때 방향은 대개 두 가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급정책을 이제 남발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발표된 내용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조국과 관련된 법안은 또 개정을 거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면서 우리 공정사회를 위해서 조국방지법 제1호는 교육 대학 입시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데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고 우리 당은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수시와 정시 비율을 공정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국처럼 편법과 특혜 또 표창장 위조와 같은 그런 사례를 통해서 수시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자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제1호 걸림돌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입니다. 나는 유 장관이 왜 이 법안을 거부하는가? 거부 차원을 넘어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시와 정시 비율이 마치 곧 바뀔 것처럼 조정될 것처럼 생각한 것은 굉장히 오해이고 확대 해석이다. 이것은 단순한 보통 말할 수 있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든가 국민 여론을 살피겠다고 하는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장관의 답변이 아니라 굉장히 방어적이고 오히려 공세적인 답변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역시 유은혜 장관 조국처럼 국회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고 장관에 임명된 22명의 동지입니다. 또 유은혜 장관 역시 당시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부실검증, 코드검증의 그 덕분에 장관이 되었고 이제 조국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입시제도 개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저는 보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정부는 대통령부터 나서서 모두가 조국 감싸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들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조국 사퇴를 위해서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예, 행정안전위원회 감사의 지기입니다. 방금 원내대표님께서 조국 사태와 연관되어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여러 사항을 지적했습니다만은 이번 국감에서 철저히 따져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은 전국 대학교수 3,396명이 조국 교체 촉구 시국 쓰는 당일에 경기도 화성 연쇄 살해 사건 유력 용의자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 우연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19일인 어제 오전 11시 전 현직 대학교수 3,396명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대신 사회 정의와 윤리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라며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대학교수 약 3,400명은 시국선언 규모로도 역대 최대입니다. 그만큼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 43.8%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최고 53%를 기록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 역시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 시국선언보다 1시간가량 앞선 시각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했다는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용의자를 확인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수사 초기 단계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1차 조사를 했는데 유력 용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경찰이 언제부터 수사 초기 사건에 대해서 더군다나 유력 용의자를 당당하게 공개하지도 못하는 와중에 하루 전에 언론 브리핑까지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친절하게 설명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경찰이 조국 사태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경찰청 내부에서도 하루 전에 브리핑을 예고한 부분과 경찰청이 확인되지도 않은 이 부분을 브리핑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매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실에서 경찰청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 DNA 결과 확인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다른 피해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의원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아직 종합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수사 상황을 언론에 허둥지둥 공개했는지 경찰은 명백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루빨리 사건과 관련한 수사일지도 제출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경찰이 조국 사태 촉구 시국선언 이슈를 덮기 위해 부랴부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 상황을 발표한 것이 아닌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추어 김영미 국토부 장관 하나로도 부동산 시장은 지금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자격 피의자 조국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부동산 시장에 숟가락 얹어서 국민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법개혁한다고 당정협의하더니 뜬금없이 내놓은 것이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이었습니다. 조국 사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조국표 국민현혹입니다. 더구나 도입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던 공동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패싱을 당했습니다. 그래놓고도 반대 의견을 내기는커녕 내친 김에 전월세 상한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선 의원 출신인 김현미 장관이 조국보다는 더 힘이 세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정말 나쁜 정치인, 해로운 정치인들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접근해 온갖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내놓은 대책도 단 몇 줄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전월세 계약갱신 연장은 부동산 시장을 상황을 감안해야 하고 그 세부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따라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진 이후에 도입 시점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국민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정부가 막 쓸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아닙니다. 전월세 계약갱신 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고 하자 전세 물량이 지금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좋은 거주 환경, 학군을 위해 이사를 가고 싶어도 전세 물건을 구하지 못해 오히려 전세 공급이 줄고 전세 가격은 오를 수가 있습니다. 향후 미분양으로 역전세이 심화된다면 특히 깡통 전세들을 피해서 더 안전한 전세 아파트를 찾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안전한 전세 공급은 더욱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와 더불어서 계약갱신과 함께 임대료 상한을 5%로 제한하는 법이 같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임대인은 4년 동안 올리지 못할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것도 저는 당연합니다. 만약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 없이 제도 도입이 강행된다면 저는 오히려 전월세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장관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세시장 지금 조용합니다. 제발 전월세 시장 걱정한다면서 이상한 제도 내놓지 말고 역전세난, 깡통전세 문제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국민기만에 돌을 넘는 또 다른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안심전환 대출인데요. 8월 금융위원회가 변동, 준고정금리를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로 갈아주는 주거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가계이자 부담을 줄이고 주택대출의 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분입니다. 하지만 계속 나오고 있는 경제뉴스에서 금리는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과 거치식 대출이 많다는 공식적인 통계도 접할 수 없습니다. 안심전환 대출이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문정권의 지지 기반인 30, 40대 중에서 그것도 이미 집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베푸는 또 다른 총선용 현금 살포일 뿐입니다. 금리를 인하해줘야 할 사람은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비싼 이자로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세입자들입니다. 또 정부 정책 믿고 애초에 고정금리를 받았던 국민은 왜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까? 왜 새로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문정권은 부동산 정책마다 서민을 붙입니다. 서민주거정책. 하지만 문정부의 정책에는 어디에도 서민이 없습니다. 제일 억울한 국민은 문정권 말만 믿고 주택 구매를 믿은 국민들입니다. 고강도 규제 정책과 대출 억제 정책을 펼쳤지만 서울 집값은 급등했고 대출 부담 없는 현금 부자들만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구매력이 없는 실수요자들, 내 집 마련을 간절히 바라는 서민들에게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제발 부동산 정치로 국민을 더 이상 현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은 말로만 민생 외치지 말고 정말로 민생 살리는데 적극적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원내대표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루 벌어 살기 어려운 600만 자영업자의 생존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통계청 통계를 보면은 19년도 2분기 가계 동향 조사 중에서 자영업이 부진해서 2~3분기에 분포되어 있던 자영업자들이 1분위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에서 1분위에 해당하는 가구가 전년 대비해서 15.8% 증가했지만 이것은 2분위에서 3분위 있는 자영업자들이 1분위로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작년도 소상공인 폐업 현황 국세청 통계연구에 따르면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4대 업종을 보면은 폐업률이 89.2%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당이 제안한 소상공인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대형 유통업에 무분별한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의 생존의 터전을 보호해줘야 할 것입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과 일본은 완전 고용에 가까운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은 감세와 규제개혁,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서 자국 경제가 활성화되면 물론이고 투자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외치면서 정작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준비 안 된 52시간제라든지 해직 노동자의 노조 가입 허용이라든지 또 파평법 개정 안 하고 있고 기업 대주주의 권한을 제약하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5개월간 침체,
아래 공포에서 이제는 최근에는 디플레 공포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반시장적 정책으로 인해서 노무라 연구소, 골드만삭스 등 해외 기관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1%로 하락해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펑펑 퍼붓는 세금 일자리와 공공 일자리를 양성하는 것은 재정 악화로 인해서 후세들에게 부담만 늘려주는 나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기업들에게 설상가상으로 고난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퇴진하면서 또 국내 사업을 포기하고 해외로 탈출하는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일자리도 대량으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할 것입니다. 노동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주 50여간의 탄력적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금 일자리, 가짜 일자리로 언제까지 고용 통계를 분식할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득주도 성장 지속을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위선과 고집은 내려놓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정부가 시장보다 우월하다는 망상을 버리고 경제를 살리는데 정부 여당 매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와 검찰은 두 해운이 북한 석탄을 밀반입을 위한 선박 신국 세탁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알다시피 두 해운은 조국 장관의 처남이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첫째 선박 신분 세탁 의혹입니다. 2017년 6월에 두 해운 소속의 배를 동친 상하이를 중미 국가의 국적으로 벨라주 국적으로 신성하여로 바꿨고 여기서 다시 탤런트 에이스란 배로 이렇게 신분을 세탁했습니다. 알다시피 신성하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이미 북한의 석탄을 세 차례 밀반출한 것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 밀반출팀에 지적되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되자 다시 배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이 선박 신분 세탁이 북한의 석탄을 밀반출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두 회원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됩니다. 이 시기적으로 모두가 2017년 6월 2017년에 진행된 일들입니다. 2017년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시점하고 같습니다. 또 이 두 회원에 대한 특혜 의혹입니다. 두 회원은 여러 가지 규모에 비해서 한국해운연합 2017년 똑같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한 뒤에 조직된 한국해운연합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해운연합에 가입했고 대규모 지원도 검토된 것으로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북한 석탄 밀반입과 아까 전에 신문 세탁 의혹과 특혜 의혹 이런 부분에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